자, 우리 이제 주택법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주택법은 이번 달까지는 개정이 다 끝난 부분만 보시고요. 이제 다음 달 어차피 6월 말에 4시간 동안 개정 다된걸 가지고 이제 샅샅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법, 이거 보시면은 주택법이 7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 다행스럽게 이 용어 정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최소 두 문제에서 최대 세 문제 정도 보통 한두 개나 세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곱 문제 중에서 세 문제 정도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주택법이 그렇게 많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는 다잘 나왔어요. 그냥 많이 틀려봤자 한 문제 정도 주택법에 틀리시고. 아주 괜찮았습니다, 주택법이요. 먼저 여기 목적이 나와 있고요.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용어 정의에서 일단 1번에 주택 나오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이때 일부가 바로 이제 구분 소유권을 말하는 거고요. 부속 토지를 말한다는데, 부속 토지까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고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이 또 까먹을까 봐 주의해서 또 써놨어. 아, 친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친절하다. 예. 예. 이번에 단독주택은요, 우리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은 종류가 네 가지였거든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그러니까 국무총리 공간, 도지사 공간. 이 공간도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이지만 주택법은요, 주거생활의 안전이거든요. 안정. 그래서 주거생활하지 않는 공간은 단독주택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은 세 개만 말한다. 3번에 공동주택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살아서 공동주택이라 부르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공동 사는 게 아니에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고 불러요. 벽, 복도, 계단 같은 거 공동으로 사용하죠. 주차장도 공동으로 쓰고요. 그다음 우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세 가지가 있고, 건축법에서는 기숙사까지 네 가지가 공동주택. 주택법에서는 기숙사가 빠진 세 개를 공동주택이라 그러고요.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의 구별은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로 구별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 아파트, 4개층 이하일 때는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고요. 연립과 다세대의 구별은요, 동당, 한 개동의 바닥면 작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주택, 6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주택이 나오는데요. 준주택은 단네 개를 다 외워야 돼요.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주택은 아니에요, 준주택은. 그렇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네 가지를 외워주셔야 되고요. 뉴스 호스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국민주택의 뜻이 작년에 신설됐거든요. 이제 시험에 나와요. 이게 개정되기 전까지는요, 그 전에 규정은 20년간 쓰던 규정이 작년에 개정됐다고요. 그러면 20년간 적용되던 국민주택의 개념을 작년에 바꿨으면 이제 내고 싶겠죠. 그렇죠? 내고 싶다. 예. 20년 만에 바뀐 내용을 내고 싶다. 박스 안에 1번 또는 2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1번은 국가 등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2번 국가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밑에 6번에 국민주택 규모도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왔죠.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호는 단독주택을 세는 단위고요. 1세대, 세대는 공동주택을 세는 단위예요. 단독주택 1개 또는 공동주택 1개당 85제곱미터 이하,
25.7평 이하를 말한다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분양 면적 33평형 아파트 그랬을 때 나 혼자 쓰는 면적은 25.7평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면적은 어디로 사라진 거야? 복도, 계단, 주차장 이런 데로 흩어져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85가 나오질 않고 가로가 나와 뒤에. 가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다. 이게 나오는데 이거 시험 나오면 여러분 어차피 다 틀립니다. 이거 말이 너무 어려워서 틀려. 예, 제가 말하면 얼마인가 맞춰보세요. 수도권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얼마야? 수도권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얼마야? 85제곱미터야. 예. 100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아니어야 돼.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수도권이 아니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읍면지역이야.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100이 되는 일이 없어. 그렇죠?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지역이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수도권에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 그러면 얼마야? 85. 예. 그다음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 안의 읍면 지역은 얼마야? 그때부터 85지.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맞추는데 시험지 받으면은 머리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는 절대 100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다 85야. 예. 난 일단 설명했어 나는. 예? 예? 너무 징이냐, 여러분요? 일단 설명했어. 예. 7번,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전국의 주택 중에서 국민주택을 빼고 남는 것을 민영주택이라 그러고요. 지금까지 주택법에서는요, 출제 오류로 다 맞게 해주거나 복수정답 인정한 문제가 꽤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개정된 것들이 전부 다였어요. 하나 빼놓고. 그러니까 주택법에 지금 출제 오류는 다 뭐예요? 개정된 것을 잘못 내신 거예요. 개정된지 모르고 낸 거예요. 그래서 개정된 게 있다 그러면 거기는 피하고 내고 싶은 거죠. 겁이 나니까. 출제 오류는 다 개정된 걸 잘못 냈고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면은 재판 확정 한 5년 걸려요. 대법원까지. 시험 문제는 대법원까지 가요. 왜? 법률 해석에 대한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는 거거든. 당연히 법률 해석에 대한 문제지 당연히. 그래서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5년 정도 걸리면은 출제하신 교수님은 5년간 계속 증인으로 나가야 돼. 증인으로.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개정된 부분을 좀 피해서 예. 겁이 나니까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고 믿습니다. 근데 개정도 안 됐는데 출제 오류 낸 게 이거야. 민영주택이에요. 다음 중 옳은 걸 찾아라. 민영주택이란 민간 건설회사가 건설 공급한 주택을 말한다. 이걸 정답으로 낸 거예요. 세상에. 틀렸지. 동네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민영주택이 뭔지 아냐? 뭐 민간 건설회사 지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동네 아줌마는 출제엔 별 차이가 안 나. 그래서 그 퇴출됐어요. 한 방에. 퇴출. 그래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빼고 남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 말고도 임대주택이죠. 그렇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하고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토지임대 분양주택. 사업주체.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 그러고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 누가 되는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록하는 바로 건설회사를 말해요. 건설회사. 4번의 그 밖의 대표가 주택조합입니다. 자, 주택조합은 오른쪽에 종류가 3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고요. 12번의 주택단지가 이제 요즘에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이 주택단지는요. 주택단지는 주택단지 안에 세트로 지어야 돼요. 어떻게 짓냐 그러면 주택하고 부대시설하고
관리사무소라든가 주차장이죠.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같은 것을 세트로 지어야 되는데 주택단지가 이렇게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절이 되면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그 얘기는 이쪽도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돼요. 관리사무소 별도, 단지 내 상가도 별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설로 단절돼 있을 때 별개로 보느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시설이에요. 철도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가 폭이 20m 이상 일반 도로,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 도로로 단절돼 있을 때는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쪽 부대시설 관리사무소에서 소장님께서 이쪽까지 순찰을 돌라 그러면요. 지나가다가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소장이 새로 뽑아야 돼요. 이쪽에 단지 내 상가가 없으면은요. 이쪽 상가에다가 주문해야 돼. 밤에 야식 주문요. 그래서 둘둘 치킨에 주문했는데 멀리서 통닭이 하늘을 날라올라. 배달 안 와. 예. 그러면 굽네 치킨, 페리카나 치킨 다 배달 못 옵니다. 예. 그래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우리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재개발 사업을 하죠. 저희 재개발이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아파트 101동 이렇게 있어요. 102동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임대 아파트예요. 201동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도로를 뚫어요.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합니다. 이 재개발 사업 끝나면 임대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는 같은 주택 단지 안에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주택 단지가 되려면 20m 이상 되면 서로 다른 주택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19m는 같은 주택 단지지. 그래서 19m짜리 도로를 싹 지나가 버리면은 누가 봐도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같은 주택 단지야. 이 조문을 이용하는 거죠. 재개발 사업할 때요. 그러면 저 일반 아파트 값이 오르거든. 예. 그 다음 13번의 부대시설하고 14번의 복리시설이 지금까지 주택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 거의 매년 나와요. 중요해서 나올까요? 개정 안 돼 나올까요? 개정 안 돼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개정이 빈번한 해는 항상 총칙에서 많이 나와요. 총칙은 출제 오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 설비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3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수십 개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옵니다. 뒤로 넘겨서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죠.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까지가 있습니다. 요거 복리시설이고요.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대통령령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그 다음 15번에 기반시설, 국토계획법 기반시설 그대로 쓴다. 기간시설, 간선시설,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고요. 그 다음 우리의 공구가 나오죠. 공사구간 말합니다. 오른쪽에 2번에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해라. 세 번째 줄에 나오죠. 그러면 옛날 기출문제, 옛날도 아니고 최근 기출문제. 공구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몇 세대 이상인가? 600세대 이상이죠. 공구별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니까 공구를 분리할 수 있는 세대는 몇 세대인가? 600세대는 돼야 되죠. 그렇죠? 예. 기출문제 있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두 가구가 같이 살도록 만든 거죠. 세대 구분형.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요. 제가 2013년도로 기억하는데 국토부에서요 아침밥을 사주겠다 연락이 온 거예요. 국토부에 초대장을 보내서 저한테요. 라마다 서울 호텔에 아침 7시까지 오래. 그러니까 의견 청취하려는 거예요. 의견 청취. 그래가지고 공청회 비슷하게 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 갔더니 아침밥을 주면서 당시 40평대 아파트가 너무 남아도는데 좋은 대책이 없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이런 게 어딨냐 그러면 제가 말한 거는 40평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중간을 이렇게 벽을 하나 만들고 경량구조 경계벽이나 문을 설치해라. 40평은 어차피 화장실이 두 개니까
이때 욕실 이쪽에 서로 반대편에 만들라 그래서 욕실을. 그다음에 부엌도 하나만 더 만들자. 부엌 만들고 현관을 두 개를 만들어서 40평대를 짓게 되면은 혼자 다 쓰고 싶으면 여기를 트면 되고, 아니면 한 가구를 갖다가 세를 줘서 두 가구가 살 수 있지 않느냐. 그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40평대 앞으로 이렇게 짓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이런 거 어디 있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로부터 3년 후에 이 조문이 생겼어. 그리고 내가 말했던 거 그대로 다 만들었어. 예. 아침밥 스테이크 하나 먹고 이걸 가르쳤다니까 내가. 예. 라마다 서울 호텔에서요. 예.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일부는 구분 소유는 못해요. 예. 요건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해라. 통합해서 쓸 수도 있게 연결문이나 발로 차면 부서지는 문이 정량 구조 경계벽이에요. 3번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라. 이거는 제가 말한 적 없지만 알아서 넣었습니다. 4번 예. 4번 전용 주거 전용 면적 합계 3분의 1을 넘지 않아라. 동그라미 2번은 이건 언급했죠. 우리가 보통요 아파트 공동주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면 엘리베이터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두 세대로 보는 거 아니야. 세대수로는 한 세대. 공동주택의 각종 건설 기준에 따를 때는 이거는 별도로 보지 않고 한 세대로 봅니다. 예. 20번 영원한 문제죠. 항상 나오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이거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왜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밑에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인데 종류가 세 가지인데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다 외우셔야 돼요. 50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 욕실 부엌을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요. 절대로 주차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 세대별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게 원룸형 주택의 최대의 특징이야. 시험 문제에서 세대별로 욕실 부엌 주차장을 설치할 것 X. 다음 페이지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이게 투룸의 설치 근거예요. 투룸이랑은 없고요. 투룸은 법적으로 원룸이야. 근데 공간만 두 개로 나눠져 있을 뿐이고요. 지하층에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요. 방을 한 개를 짓는 건 안 돼요. 원룸은 안 됩니다. 방은 두 개 이상 돼야 되고요. 원래는 4층 이하로 짓지만 5층까지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지을 수 있다예요. 동그라미 2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을 같은 건물 안에 못 짓게 돼 있는데 예외가 있다. 1번 원룸 플러스 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누가 살아야기 집주인이 사는 것은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다. 2번 준주거나 상업지역의 원룸형 주택과 일반 주택 같이 짓는 건 가능하다. 서울의 논현동이라든가 삼성동에 이런 건물들이 많아요. 오후 5시가 되면 출근하는 아가씨들이 막 나옵니다. 일단 미장원에 들렸다 출근하거든요. 그 아가씨들이 나오는 데가 이런 데들이야 다. 보시면요. 예. 그 다음에 3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을 같이 못 지어요. 그러니까 단지형 연립 플러스 원룸 X, 단지형 다세대 플러스 원룸 X야. 같이 못 짓습니다. 예. 밑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그런가 보다. 건강 친화형 그런가 보다. 23번이 작년에 신설된 거예요. 장수명 주택. 이름도 좀 멋있게 짓지. 장수만세. 예. 장수명 주택. 내구성 핵심. 가변성, 수리 용이성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택지는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말해요.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말한다. 16회 시험 때 한번 나왔었고요. 읽어주시면 됩니다. 25번에 이제 리모델링이 나오는데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밑에 세 개 중에 하나를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1번 대수선 리모델링이다. 시험은 2번이나 3번이 나오겠죠? 자, 2번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이 되면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가로에 15년 이상 20년 미만 연수 중 조례로 정하면 그 연수로 합니다. 30% 이내에서 리모 증축을 하는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0% 이내 증축이에요. 공동주택 기능 향상을 위해서 공용 부분은 별도로 증축할 수 있고요. 3번은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밑줄 치세요.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도 리모델링이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수직 증축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밑에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자,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일 때는 3개 층까지 증축 가능하다. 그 다음에 14층 이하가 기존 층수일 때는 2개 층까지 증축 가능하고 증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구조도, 그렇죠?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도시 가밀 등이 필요할 때 가밀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만 한다. 입주자는 두 가지 뜻으로 쓰여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입주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준비석을 입주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용자, 관리주체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공급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뒤로 넘겨보면 이제 주택 건설 파트가 나오는데요. 주택 건설 파트는 핵심이 세 가지예요. 하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택 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등록 사업자가 있고 사용 사업 계획 승인이 있어요. 세 개야. 핵심이 세 개라고요. 먼저 여기요. 가로 1번에 등록 의무가 나오죠. 연가는 1년 내내를 말해요. 1년 내내 단독주택 2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는 자, 대지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연간 조성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해야 돼요. 하려고 하는 자들이. 오른쪽에 가로 2번이 시험 문제예요. 등록하잖아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자. 국가 지자체가 누구한테 등록하겠습니까? LH 지방공사 이미 등록 상태죠? 공익법인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본부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주체가 되고 주택조합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단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때 고용자도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주체가 됩니다. 고용자가 법인의 대표이사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기출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자, OX로 대답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해야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X.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오. 다 맞췄습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옳은 것 찾기 5번 지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주체 될 수 있다. 5번에 아주 쉬운 정답이 있는데 1번부터 4번이 너무 어려운 지문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 읽는데 한 5분 걸려. 5번 지문 보니까 화가 막 나. 1초만 정답 나왔습니다. 5번은. 그 다음 문제는 5번부터 읽었는데 정답이 또 1번에 있어. 그쵸? 그런 경우 많아요. 예. 자, 우리 공동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때 토지 소유자는 시행사예요. 등록 사업자 시공사.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사업 주체 될 수 있고 주택조합은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요. 고용자도 등록사업자 반드시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동으로만 해야 돼요. 예. 자, 뒤로 넘겨주시면은요. 이제 590페이지 올해 예상 문제 주택조합이 나옵니다. 올해 예상 문제입니다. 주택조합이 나와요. 주택조합은 3개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국민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 주택조합은요. 주택조합은요. 설립 신고만 하면 됩니다. 요 지문이 주택법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이걸 매일 내시던 교수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부인이 계시니까 또 낼 거예요. 부인도 주택법 전공이십니다. 예. 그래서 요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신고만 하면 된다. 알아두시고. 제일 많이 나왔어요. 원칙은 설립인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 그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요.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무주택자거나 또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한 채 소유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됩니다. 직장주택조합은 동일한 직장인데, 동일한 국가기관, 기관이나, 지자체나, 법인에 근무하는 자로서, 무주택자거나 85 이하 한 채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 설립신고라는 요 직장주택조합은, 요 때는요, 무주택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은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요. 복리시설, 그러니까 단지 내 상가도 같이 리모델링 할 때는 복리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이 돼요. 상가 소유자. 그 다음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는요. 공동주택 외의 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이 된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요 지역하고 직장 주택 조합은요. 조합원을 갖다가 교체나 신규 가입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원칙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는요. 후는 금지다. 예외적으로 교체나 신규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해도 좋다는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하고요. 조합원이 사망 등의 사유로 결혼이 생겼을 때 조합원을 충원할 때는요. 가능하다. 그런데 리모델링 여기 주택조합은 조합원 교체나 신규를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교체나 신규가 항상 가능한 거예요.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또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은요.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500세대면 조합원은 몇 명 이상? 250명 이상이 되는데 최소 단 20명 이상은 돼야 돼요. 뭐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50세대다. 그러면 25명 이상. 30세대다 그러면요. 15명이 아니라 20명 이상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아예. 20명이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택조합에 대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590페이지 가로 1번 보시면 주택조합 설립 나왔죠?
인가를 받고 변경이나 해산도 인가 받고요. 조합 구성 보세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최소 20명 이상 조합원의 자격 오른쪽 박스 다 써놨죠 실판에. 그렇죠?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 상실했을 때는 정당한 사유 있을 때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을 원칙 금지하고 예외 가능한 것은 두 개 조합, 지역과 직장주택 조합에서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592페이지에요.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1번 내용을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모집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결혼 충원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야, 내가 진짜 법학 공부한 이후로 선착순이라는 단어는 법에서 처음 봤어요. 우리 법에서는요 선착순이라는 단어 안 쓴다니까 법에서는요. 세상에 선착순이라는 단어 썼어요. 이건 뭐냐면 이 개정을 담당한 직원이 신참이라는 거예요. 신참. 우리 법학에서는 선착순이라는 안 써요. 선착순 말을 쓰고 싶잖아요. 신청서의 접수순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항상. 항상 신청서의 접수순 이렇게 쓰지. 선착순은 우리가 야 저기 뺑뺑이 한번 돌린다 그래서 선착순 두 명 이거 법에서 안 쓴다니까 선착순이라는 단어를요. 이번에 충격받은 거야 내가요. 세상에. 응? 요즘에 공무원들 쉽게 뽑았나. 그죠? 선착순이라는 단어를 내가 살아생전에 볼 줄이야 법에서. 아니 이거 있잖아요. 진짜 충격이거든. 법에서 안 쓰는 단어라서. 예. 그럼 나중에는 뭐 더 확 나오겠다. 뭐 지분 쪼개기도 나올 테고 뭐 아니.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법을 다 만들면은 그게 무슨 법이야, 그렇죠? 법에 쓰는 용어가 있는데. 예. 그래서 하여튼 선착순이에요. 예. 충격. 예. 모집할 수 있다. 여러분 충격 없겠네. 좋겠어요. 충격 안 받아서. 나만 충격을 받나? 저 진짜 충격 받았다니까. 깜짝 놀랐어. 예. 594페이지에요. 설립 인가 절차 나왔죠? 인가 받을 때는 주택 건설 대지 80% 이상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근데 뭐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는 80% 없어도 되죠? 예. 예외가 있다. 동그라미 2번은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인데, 이거 작년에 예상 문제라서 이거는 마지막까지 이거 외웠었거든요. 그대로 나왔어요, 시험에. 예. 올해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 동그라미 3번 체크하십시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예. 가로 8번 시험이 몇 번 나오죠? 등록사업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합 설립 신고. 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거 요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 예. 저 설립 신고.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읽어주시고 자 주택조합 업무 대행이 나오는데요. 예. 가입 알선 등의 업무를 갖다가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 작년까지는요. 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 알선 등을 갖다가 등록사업자한테는 맡기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등록사업자한테만 맡기는 등록사업 맡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 가입 알선을 등록사업자한테 맡길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예. 가로 3번 보시면은요. 예. 그 다음에 가로 4번 관련 자료의 공개라고 나와 있죠. 그 체크를 좀 하시고 뒤로 넘겨주세요. 예.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그냥 체크 정도 하시고.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등 이거는 몇 년 낸가 체크를 하세요. 몇 년 낸가.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 그래서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요.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보시는데
요 사업계획 승인은 가끔 지문에 좀 언급이 돼요. 가끔 지문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시냐 그러면은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는 건데 규모가 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규모가 작을 때는 건축 허가, 건물 지을 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요 대상이 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우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것을 대신 건축허가 받게 해주면은요 엄청난 특혜가 돼요. 간단하거든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게 먼저 주택일 때하고요 대지일 때가 달라져요. 대지는 하나의 사업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할 때는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주택법상 주택일 땐 둘 나눠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둘로 나눠서요. 단독주택은요 30호 이상을 하나의 사업으로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단독주택 29개까지는요 건축허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 3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그러면 29개까지는 건축허가 받는 거예요. 건축허가.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요 3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그러면 29개까지는요 건축허가 받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뭐하냐 그랬더니 아파트 짓고 있대. 그럼 너 건축허가 받고 짓니?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짓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니라 건축허가 받고 짓다. 그러면 기껏해야 29세대야. 아무세단 얘기야.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주택일 때는요 예외로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다. 우리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는 규정은 건물 짓는 사람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한 거죠. 왜? 49개까지 뭐라는 거야? 건축허가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요.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50세대 이상부터.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 책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인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거든.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봐주는 예외. 1번은요 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자 LH공사가요 신도시에서요 토지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분양해요. 주택 부지를 분양 같은 거예요. 주택 부지를 단독주택 부지를 분양을 하는데 필지별로 분양을 합니다. 이제 한 필지별로. 그런데 누가 어느 아주머니가 사러 왔어요. 땅 사러 집 지으려고 왔는데 저 한 필지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 필지 1억이라는 거야. 그럼 두 필지는요? 두 필지는 2억이죠 그러는 거야. 아니 뭔가 이상하다. 자기가 시장에서 두 개를 사면 하나를 뭐 끼워주던가 가격을 할인해 주거든. 근데 LH공사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어요. 국가는요. 한 필지 사고 두 필 산다고 해서 뭐 끼워주거나 할인해 주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안 살려는 거야. 하나만 사고 가려는 거예요. 왜? 두 개 사봤자 좋은 게 없네 그러는 거지. 그래서 법을 개정을 했어요. 두 개 샀을 때 좋은 점을 만들어준 거야. 여기 보시면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1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두 필지를 한 묶음으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은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으니까 49개까지는요. 건축허가 받고 짓게 해주겠다.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할인도 안 되고 끼워주는 것도 안 되니까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대량으로 사라는 거지. 그다음 2번은 한옥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 공동주택은 30세대잖아요. 리모델링일 때 증가하는 세대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예외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이 1번, 2번이 있다. 1번은 단정 연립과 단정 다세대 주택이 조건을 갖췄을 때. 2번은 거기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에요. 기억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니은번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요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아직 주택법은 살아있어. 정비법에는 없어졌지만 주택법에서 공식적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겠죠. 일단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없어졌기 때문에 또 기억번 하나만 남을 거예요. 뭐 개정된 게 발표되면 추록이 나올 겁니다. 예. 대지저공사업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좀 넘겨주시면은 우리 사업계획 승인을 이제 받았을 때 공사에 착수하는 게 603페이지에 5번에 가로 1번을 보세요. 자, 박스가 시험 문제인데 109, 209로 분할하지 않고 승인을 받았을 때는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돼요. 109, 209 분할을 공구를 분할했을 때는 최초 5년 이내 공사 착수. 두 번째는요 최초에서 2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뒤로 좀 넘겨주시고요. 보시고 이제 주택을 다 짓고 나면은요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뒤에 사용 검사를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저 뒤에 나옵니다. 사용 검사 받는 게 622페이지에 사용 검사를 보세요. 예. 사용 검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623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 사용 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해야 돼요. 7일로 틀리게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어요. 건축법에서는 7일이거든. 여기서는 15일입니다. 예,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624페이지에 가로 3번에 임시 사용 승인에 동그라미 3번에 마지막 줄을 보시면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우리 뒤로 넘겨서 이제 주택 공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예. 628페이지에 주택 공급의 그 가운데 박스가 나오죠. 박스 안에 1번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1번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단 복리시설일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단 공공주택사업자 누구냐면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를 말해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는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예. 그 다음에 뒤로 넘겨주시면은요. 631페이지에 분양가 상한제 나오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거. 동그라미 2번에 박스 안에 3개가 나옵니다. 박스 안에 3개 중 1번 도시형 생활주택에 밑줄을 치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서 고분양가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될 수가 있고요. 실제 공급됐어요. 원룸인데 평당 분양가 3천짜리 나왔어요. 예, 용산에서요. 예, 한강이 보이는 도시형 생활 원룸이었습니다. 외국인들한테.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시험에 5번이나 나왔어요. 5번. 예. 일단 나온 2번, 3번 읽어주시고요. 자, 뒤로 넘겨서 633페이지 가로 2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가 나오죠. 이것도 앞으로 뭐 개정은 되겠습니다만은 밑에 참고에 어디다 지정하는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어차피 개정될 겁니다만은요. 자, 뒤로 넘겨서 주로 우리 개정은 주택 공급 파트가 주로 개정이 되는 거예요. 637페이지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나오죠. 입주 예정자를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제한하는 기간에 밑줄을 쳐야 돼요. 자, 첫 번째 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주택 및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밑줄 치는 거죠. 왜 60일이 나오는가? 등기할 수 있는 기간 60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까지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박스 저당권이라든가 담보 물권이라든가 대항력 있는 등기나 처분 행위를 절대 할 수 없다.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로 2번에 부기 등기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요. 가로 2번 부기 등기 보시고요. 640페이지 6번에 투기 과열지구 나오죠.
이것도 역시 뭐 개정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투기 과일 지금 매일 나오잖아요. 1번 주어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고요. 가로 2번에 재검토 보세요. 1년마다 재검토입니다. 이건 5년마다 아니라 1년마다 재검토. 641페이지 동그라미 3번은 보시면 지정 해제를 요청받았을 때는 40일 내에 처리 결과 통보 40일이야. 30일도 아니고요. 40일입니다. 7번에 작년에 시험 보기 전에 신설된 게 조정 대상적인데요. 이거 작년에 신설되고요. 시험 보기 한 달 동안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처음 만든 건 결국에 세 번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시험에 못 냈어요. 왜냐 시험 보기 한 달 남겨놓고 세 번 바꿨으니까. 예. 한 달 동안 세 번 바꿨어. 예. 근데 올해는 나올 수 있는데 또 바꾼대요. 조정 대상지역. 예. 그냥 읽어만 두시고요. 체크. 예. 그 다음 여러분들은 이제 그 642페이지 8번에 주택의 전명의 제한 나오죠. 절대 외우시면 안 되는 게 643페이지에 별표 3 있잖아요. 넘겨주세요. 절대 외우면 안 돼. 645페이지까지. 이거 작년에 다 바뀌었어요. 1년에 한 3번, 4번 바뀌어.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 전매 제한 기간은 단축하고요. 또 잘 팔린다 그러면 또 늘고 1년에 몇 번씩 바꾸는데 시험은 15년간 지문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진짜 중요한 게 있으면 제가 한 줄만 외우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석한 친구들이 물어보면 다 외우라 그래 이거.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지. 네. 그 다음에 이제 646페이지예요. 동그라미 2번에 그 가운데 박스 있죠. 이기시험 문제예요. 전매 제한의 예외. 전매할 수 있는 경우. 1번부터 7번까지 기억하십니다. 계속 나 시험에.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팔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읽어두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네요. 그 다음에 647페이지에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 있죠? 예. 누구든지 불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을 양도, 양수, 알선, 광고가 금지. 단어 4개 나오죠? 양도, 양수 밑에 알선, 그 다음에 광고까지 금지야. 광고까지. 단어 4개가 금지예요. 예. 광고 금지다. 그 밑에 박스 봤더니 주택 조합 설립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양도, 양수, 알선, 광고 금지,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통장 금지, 주택 상환 사채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무허가 건물 확인서라든가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예요.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두 개 써놓으시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요거는 불법 양도 양수 알선 광고 금지인데 시험 문제는 상속 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다섯 번째 줄에 나오죠. 가로에. 그게 시험 문제야. 상속이나 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금지 행위 밑에 다섯 번째 줄에 가로 나오죠. 그게 시험 문제라고. 상속 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주택 상환 사채는 양도 양수 알선 광고 금지인데 시험 문제는 주택 상환 사채의 상속이 나와. 이거는 금지되지 않는다. 주택 상환 사채의 저당 금지되지 않는다고요. 이 시험 문제라고요. 예.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위반했을 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이거는 사업 주체가 환매해 올 수 있다는 게 동그라미 2번이죠.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매. 3번 퇴거 명령할 수 있고 그럼 퇴거한 사람 어디로 가는가? 그렇죠? 처벌받아요. 3년 이하의 징역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년 범위 내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요. 자, 우리 리모델링이 나왔는데요. 리모델링 넘기세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봐야 돼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요. 예. 653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체크하세요. 653페이지 동그라미 4번 대도시 시장 주어에 밑줄을 긋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땐 누구? 도지사 승인을 받은. 이게 여섯 번째 도지사 승인이야. 됐죠? 예. 그 다음 밑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도시장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여기 몇 번째야? 다섯 번째야. 그 두 개를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다 봤고 이제는 보칙 658페이지에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나와요. 이거 이제 보칙인데요. 자, 주택 상환 사채 발행 나오죠? 원래 사채를 발행하면은요, 사채를 산 사람한테 돈을 빌린 거야.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로 갚아야 되는데 주택 상환 사채는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로 갚는 게 아니라 주택을 지어서 주택으로 상환해 주는 게 주택 상환 사채. 발행권자가 두 명이에요. 밑줄 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건설회사. 둘 중에 누가 불안한가? 등록사업자는요,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보증을 받은 경우에 밑줄 쳐야겠죠? 예. 오른쪽에 이제 두 명이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승인? 오른쪽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밑줄. 밑에 상환 의무가 나와요. 상환하고 대항 요건 읽어보시고 자 3번에 상환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파트 지을 때 3년 안 걸리거든. 그 다음에 밑에 주택 상환 사채의 효력이 나옵니다. 효력. 등록 말소가 돼도 그가 발행한 것은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보증 쓴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그 위에 대항 요건 중에 동그라미 1번에 밑줄 하나 긋겠습니다. 김영증권입니다. 대항 요건 동그라미 1번에 김영증권. 상환자가 나오면 다 김영증권이야. 그럼 김영증권 하나 더 있었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힌트, 토지자로 시작해. 토지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도 상환자 나오죠? 김영증권입니다. 예. 다음 편 넘기시면은 660에 상법이 적용 나오죠.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해서 주택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법 일단 이번 달까지 볼 수 있는 건 다 봤어요. 나머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달에 샅샅이 다 볼 겁니다. 잠시 쉬었다 이제 농지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